태권도랑 킥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태권도에는 용어 사전식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제 발등 내려차기 정도가 되는데 옛날 콘도는 무슨 거퍼차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겨루기 준비를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잖아. 근데 천천히 앞차기 열차고 잡아. 자, 그럼 이 지금 이 앞차기를 차면 돌아가 있던 몸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각도가 돌아가지? 예. 네. 돌아가게 되네. 자, 근데 돌려차기를 한다. 돌려차기를 하면 이 정도 각도에서 이만큼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차기랑 돌려차기가 각도가 서로 이런 식으로 다른데, 그럼 자, 앞차기를 한번 차고 이러고 있어보자. 딱. 그럼 앞차기를 차면 지금 각도가 여기서 요 정도만 돌아가는데 여기서 차고 나서 돌려차기를 한다면 각도를 더 돌릴 수가 있겠지. 앞차기를 차고 돌리면은 다 돌아가잖아. 다시 차고 이 상태에서 돌려차기를 차는데 각각 돌려차기를 차는데 돌아가는 그 과정에 앞차기 각도가 됐을 때 뻗고 돌려차기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돌려차기를 차는데 중간에 앞차기 각도가 됐을 때 한번 앞차기 뻗고 이렇게 돌려차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허공에 툭 치고 이런 식으로 돌려차기를 하는데 그렇지. 빵, 빠, 그렇지. 빵, 빠, 빵.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발등 내려차기, 즉 가라데에서 얘기하는 브라질리언 킥은 아니지. 근데 이런 원리를 들여서 경기 겨루기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페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다 앞차기 차고 여기다 돌려차기. 근데 지금처럼 하나 둘 하는 게 아니라 탕탕. 그렇지. 탕탕.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을 뻗어도 되지만 뻗지 말고 뻗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응? 그렇지. 응? 그렇지. 반대쪽으로. 돌려차기 각도인데, 만약에 이제 태권도 선수 경기 요즘 선수들처럼 이 골반이 유리하면은 무릎이 밑에 방향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서 때리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반적인 돌려차기 각도가 이 정도로 했을 때, 마치 뒷차기 하듯이 그 골반을 더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치는 방향이 되겠지. 자, 이렇게 잡을 테니까 한번 해볼까? 일단 낮게. 그렇지. 빵. 그렇지. 좀만 높여볼까? 네. 더 확 틀어야 돼. 뒷차기 하듯이 이렇게 뒤로 가봐.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유연하면 그렇게 안 돌려도 되는데, 기훈이나 나처럼 그렇게 안 유연한 사람들 나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이렇게 찰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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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가드를 올렸을 때 다리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가드 위를 타고 한 이 정도 높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진짜는 때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높이고 얼굴이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발을 위에서 넘어차는 거지. 가드를 넘겨서 가드를 넘겨서 차야 되는데 이러려면 무릎이 많이 접혀야 돼. 무릎이 안 접히고 그냥 하려면 탁 막힐 수가 있어. 그냥 하려면 막히지. 그래서 무릎을 많이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좀 그렇지. 돌아볼까? 빵. 그렇지. 빵.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발등으로 했지만 좀 더 깊숙이 하면은 정강이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꿔서 할 수 있다.